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이라고 할수 있는 피크 테일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테일링에 대한 정도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테일링 팩터와 어시메트리 팩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크가 테일링 되는 것이 왜 분석에 있어서 안 좋은가? 일단은 안 좋으니까 우리가 테일링을 자꾸 이렇게 감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안 좋은가에 대한 내용들과 그다음에 테일링이 생기는 원인, 그다음에 그런 원인들을 어떤 식으로 없애서 테일링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크의 테일링에서 생기는 문제의 첫 번째는요. 피크의 높이의 감소입니다. 보통 이제 같은 면적의 픽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테일링으로 인해서 피크의 폭이 넓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대적으로 테일링이 있는 피크의 높이가 낮아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보면은 검액에 인젝션된 검액의 양이 서로 동일하면은 피크의 면적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피크의 폭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높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크의 높이가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피크 면적만 측정한다고 그러면은 면적이야 같을 거니까 그거는 뭐 정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피크가 작다, 네. 그리고 이런 피크를 가지고 우리가 뭐 검출한계나 정량한계를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시그널트 노이즈, 네. 신호대 잡음비를 가지고 우리가 피크의 정량하게 검출한계를 측정할 때는 높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데이터 시스템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HPC를 구동시키고, 그 다음에 HPC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크가 있으면요, 어떤 식으로 피크를 디텍션 하냐면은, 피크의 바탕선의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 피크를 디텍션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크가 정상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기울기가 증가하거나 갑자기 기울기가 감소하는 그런 지점이 바로 피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를 우리가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피크에 어떤 그 테일링이 좀 심하다, 이런 식으로 테일링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디를 적분해야 될지를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적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적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적분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피크의 면적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고, 그럴수록 이제 오차가 심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라인 자체가 또 마찬가지로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더 심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시스템 퍼포먼스, 특히 적분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일정하지 않은 적분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의 그 오차를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분리도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테일링이 심할수록 그만큼 피크의 폭이 전체적으로 넓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레졸루션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졸루션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테일링이 피크 전체 높이에 위쪽에서는 별로 테일링이 없다가 아래로 갈수록 점점 바탕 베이스라인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심해진다 하는 그런 테일링의 경우에는 레졸루션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분리가 되고요, 어떤 경우는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앞에 픽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픽과 뒤에 있는 픽의 면적 차이가 클수록,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픽이 그만큼 또 테일링이 심할수록 같은 레졸루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분리가 되고 어떤 경우는 분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안전성이나 안정성 시험, 안정성 시험을 하게 되면은 안정성 시험하기 전에는 어차피 우리가 주피크에 대한 분리만 하니까, 주피크에 대한 분석만 하니까, 이게 만약에 분해가 됐을 때 분해 산물이 어떤 피크로 나온다는 걸 파악하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주피크가 분해가 돼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로 뒤에 어떤 이런 피크를 만들게 된다라고 했을 때그 주피크가 테일링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주피크와 그 다음에 분해 산물로 인해서 나오는 피크 사이에 면적의 비율이 커져서 생기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제대로 된 레졸루션이라는 제대로 된 분석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 시험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혹 시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피크가 분해가 됐을 때 분해 산물이
어떤 피크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미리 그 전에 시험법을 통해서 그런 피크들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피크 테일링이 생기는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테일링이 생기는 원인은 가장 큰 것이 한계 이상의 리텐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인 분석 대상 물질들이 고정상을 통과를 하면서 고정상 사이에 분장한 인력의 차이에 의해서 물질이 분리되고 분석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분장한 인력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분장한 인력의 종류가 하나뿐이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이상들이 많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특히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스테이셔널 페이스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보통 실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SiO2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실리카 서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실라놀 그룹에 이런 식으로 본디드 페이스를 붙여서 고정상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디드 페이스에 있는 이런 탄화수소 사슬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과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의해서 리텐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본디드 페이스를 100%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본디드 페이스가 붙어있지 않은 프리 실라놀 그룹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리 실라놀 그룹은 pKa가 3.5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pH가 낮으면요, 요 상태로도 존재를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요 상태로도 차질을 띈 상태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만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요게 한 50%면요. 50%는 요 상태로 혹은 요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고정상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의해서 리텐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프리 시나놀과 같이 극성결합, 그러니까 뭐 수소결합 같은 그런 극성결합에 의해서 리텐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이 염기성이고 플러스 차지를 띠는 경우에는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음전화를 띠고 있는 시나놀 그룹과 리텐션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보다는 수소결합 같은 극성결합이, 그리고 극성결합보다는 이런 이온 간의 결합이 훨씬 더 분장한 인력이 강합니다. 자, 분장한 인력이 강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리텐션이 강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의해서만 만약에 리텐션이 된다 그러면 피크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를 해서 이런 것들도 리텐션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의한 것들보다 어떻게 됩니까? 머무름이,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시간이 더 길 겁니다. 왜냐하면 분자는 여기 강하니까요. 차지를 띄거나 플러스 차지를 띄거나 혹은 극성 어떤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 분석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주입되는 양이, 인젝션 되는 양이 많아지는 경우, 인젝션 되는 양이 많아지면은 프론팅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떤 거죠? 그런 경우는 처음에 분석 대상 물질이 들어가서 이런 고정상과 같이 붙습니다. 그죠? 예, 붙는데 이제 더 이상 붙을 자리가 없는 경우에 못 붙은 그런 분석 대상 물질이 앞으로 쭉쭉 치고 나오는 현상이 바로 프론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붙는 것들이 이제 있는 게 아니라 붙어도 이제 여기에 붙거나 혹은 일부가 또 여기에 붙어서, 여기에 붙어서 앞으로 치고 나오는 것들은 없는 대신에 이제 뒤쪽에 쭉 빠지는, 상대적으로 컬럼의 이동 속도가 느린 것들이 이제 많이 존재를 한다. 그럴수록 이제 이런 식으로 테일링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라놀 때문에 생기는 이제 테일링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동상에다가 산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는 이동상에다가 애시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보통 물에다가 아세토나이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뭐 포스포릭 애시드라든지 뭐 포르믹 애시드라든지 아니면 뭐 TFA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산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아세틱 애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산을 집어넣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이런 식의 실라놀 그룹에 차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애시디파이 산성화를 시키고요. 이때 보통 이제 pH를 보통 이제 한 3 이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나마 차지에 의한 이제 리텐션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의해서 이제 가장 심할 거니까요. 물론 이것도 이제 물론 원인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동상을 pH를 낮춰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차지가 생기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테일링을 막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전에 그 아이언 서프레이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언 서프레이션 시약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동성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분석 대상 물질이 여기 붙기 전에 이미 이동성에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는 저분자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를 막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트리에틸아민 같은 아이언 서프레이션 리에이전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막는 방법이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인젝션의 매스를, 예, 주입된 양을 줄이는 겁니다. 인젝션 매스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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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붙는 것보다 훨씬 더 붙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프런팅이 생기는데요. 그렇지가 않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을 만한 양이 들어갔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여기 붙는 양보다는 사실상으로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에 먼저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것들에 의해서 스테릭 힌드런스에 의해서 여간에서 분석 대상 물질의 양이 많아지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젝션 매스를 감소시키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심하게 생기는 테일링이 좀 막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컬럼 제조사에서 실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하고는 관계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컬럼이 어떤 컬럼이냐를 보고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유리실라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컬럼 제조사에서 엔드캐핑 기술을 통해서 컬럼을 제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유리실라노를 있는 경우에 여기다가 이런 것들, 그죠? 예, 분자의 저분자의 어떤 이런 물질들을 붙여가지고 실라노 그룹의 유리실라노를 위한 프리실라노를 위한 분석의 방해를 막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타입 B 실리카 칼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그 실리카라고 하는 솔리드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프리실라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프리실라놀이죠. 예,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실라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인력의 작용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 실라놀은 이렇게 프리 실라놀보다 아무래도 산성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는 실라놀이 있는데, 예, 지금 보면은 실라놀 4가죠. 예, 4가니까 지금 보면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하나가 이제 하이드록실 그룹이 붙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이드록실 그룹이 이렇게 2개가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미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실라놀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산성이 약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실라놀 그 실리카 자체가 좀 불순하다, 좀 순수하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양이온, 금속 양이온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금속 양이온이 있으면 이거 자체가 이제 아이온 익스체인지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리텐션 메커니즘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의 산성이 더 세집니다. 예, 산성이 더 강해지면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좀 더 잘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면서 차지를 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베어 실리카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아니면은 실리카를 만드는데 프리실라놀이 많이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의 그 실리카를 만드는 것들이 보통 이제 타입 B 실리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들이 타입 A라고 그러고요. 타입 B 실리카의 특성은 금속 양이온이 별로 없는 굉장히 순수한 실리카로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프리실라놀 이외에 프리실라놀의 이제 그 양이 적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되어 있는 이렇게 어소시에이티드 폼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미날 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형태의 실라놀을 실리카를 우리가 타입 B 실리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컬럼들은요, 보통 이제 타입 B 실리카를 이용해서 이제 칼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엔드캐핑이 보통 이제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만큼 테일링이 그렇게 심하진 않죠. 하지만은 베이직한 물질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테일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럼 제조사에서는 이제 테일링을 막는 그런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칼럼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피크 테일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많이 간과를 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모바일 페이스의 pH입니다. 예, 이동상의 pH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전에 예전 동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특히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물에 들어갔을 때 이온화될 수 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경우에는 pH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pH에 따라서 차지의 폼이 변하는 그런 물질의 경우에는 차지의 폼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 예, 플러스가 됐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가 됐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네트 차지가 제로가 됐건, 그래서 차지의 폼을 하나로 한 종류로 통일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발 페이스의 pH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부적절한 모발 페이스의 pH의 경우에는 그 분석 대상 물질의 차지 폼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소크레틱의 경우에 컬럼을 이동하는 물질의 이동 속도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죠. 보통 아이소크레틱의 경우에는 컬럼을 이동하는 물질의 이동 속도는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피크가 엉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 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사실 테일링이라기보다는 피크 디스토션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보통 테일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컬럼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컬럼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실라노에 의한 테일링만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컬럼에 의한 실라노에 의한 테일링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베이스라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런 식으로 끌리는 현상을 나타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pH라든지 아니면 분석 대상 물질의 이제 그 컬럼 안에서의 속도가 서로 달라지는 것에 의한 그런 원인으로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피크 에이펙스 여기 올라갈 때부터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비대칭한 모양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H를 좀 생각을 하시면은 테일링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이제 피크의 디스토션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수 있는 테일링의 원인은 이제 뭐냐면은 적절하지 않은 이제 AB 모바일 페이스 그레디언트에서 적절하지 않은 AB 모바일 페이스 AB 용액이 조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레디언트 일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요, 아이소크레틱과는 다르게 테일링이 그렇게 심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리텐션 타임이 크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피크의 폭이 증가를 하지 않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피크 폭이 더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링이 좀 있더라도 그게 크게 부각되어 보이진 않아요. 보통 이제 피크가 좀 브로드하게 퍼졌을 때 그때 훨씬 더 테일링에 따른 효과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또두 번째는 그레디언트를 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컬럼 안에서 자 물질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물질이 뭐 앞에서 가는 것도 있고 뒤에 가는 놈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예, 그럴 때좀 앞에 가는 것과 뒤에 가는 것의 여기서의 그 이동상의 조성이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르겠죠. 그레디언트니까 아무래도 앞에 가는 거에 그 주변에 있는 이동상의 조성이 뒤에 있는 것보다는 일루션 스트렝스가 훨씬 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물질 주변에 있는 이동상의 일루션 스트렝스가 더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압축이 일어나죠. 그렇죠? 피크 컴프레션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피크가 점점 계속 갈수록 좁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레디언트에서는 이제 보통 테일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테일링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그레디언트에서 AB 솔루션을 A는 에이큐어스 솔루션이고 B는 이제 보통 솔벤트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에이큐어스 솔루션에 물에다가 뭐 버퍼에다가 아니면은 이제 이쪽에다 뭐 여러 가지 뭐 아이온 서프레션 리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아이온 페어 리에이전트라든지 이런 에디티브들을 집어넣고요.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올게닉 솔벤트만 집어넣었다 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레디언트 조건이니까 이 올게닉 솔벤트의 조성이 농도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버퍼라든지 에디티브 양이 이제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 보통 쓰이는 에디티브 같은 것들은 아이온 페어 리에이전트라든지 아이온 서프레션 리에이전트 같은 것들은 어때요? 분석 내내 컬럼 안에서 존재하는 농도는 거의 똑같아야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동영상에서 아이언 서프레션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언 페어 리에이전트에 대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할 때 장점을 우리는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레디언트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레디언트를 할 때도 B를 단순히 100% 솔벤트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같이 에디티브를
집어넣는 것이 좋다. 버퍼도 만약에 용매, 올게닉 솔벤트에 좀 잘 녹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면 이제 소량의 뭐 한 5%나 10% 물을 같이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버퍼도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 B를 가지고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를 건다 그러면 A 솔루션과 B 솔루션은 그냥 에이큐어스냐 올게닉이냐 그 정도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 것들 버퍼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들어가는 에디티브들은 같은 농도로 유지할 수 있으면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것이 분석에 유리한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 B를 갖다가 그냥 100% 올게닉 솔벤트만 사용하거나 혹은 물에다가 올게닉 솔벤트를 섞은 것만 그냥 B로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잘못하면은 피크에 테이닝이 생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레이디언트를 볼 때는 솔벤트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에디티브나 버퍼 성분도 녹일 수 있으면 같이 녹여서 같은 농도로 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HPLC 분석을 할 때 피크의 테일링이 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를 하더라도요. 프론팅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프론팅이 자주 일어나진 않는데 피크 테일링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요. 또 완전히 좌우 대칭인 피크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테일링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테일링 팩터라든지 아니면 어시메트릭 팩터라든지 하는 그런 테일링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그것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처음에 우리가 시험법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시험법을 만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테일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테일링이 심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조건에서 테일링이 좀 심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댓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